반도체 신공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일본 기업 알박사가 평택시 충북읍에 소재한 경기도 어현안산 외국인 투자 기업 전용 임대단지에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개발을 위한 테크놀로지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알박 테크놀로지 센터 평택은 지난해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알박 본사를 직접 방문해 거둔 성과로 당시 이와시타 세스오 대표이사는 김 지사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알박사의 테크놀로지 센터는 고객사와 가까운 곳에 거점을 두고 제품과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고객과의 협업과 기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